오늘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척이나 쌀쌀한 가을 바람이 육체와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날, 이날 주님의 따스한 은혜를 삼아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1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거룩. 누구에게? 누구에게?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뭐를?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찾으시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예고되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유월절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될지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유월절시키셨다. 매일같이 듣는 말씀, 맨날 아는 말씀입니까? 특히 3절에 우리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광야를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뒷골목까지 찾아가셔서 2000년 전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으셨던 목수의 손으로 우리의 깨지고 연약해진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오늘도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깨지고 육체에 깨지고 영원히 허기진 여러분, 약해진 인생 여러분을 오늘 만지십니다. 만지십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여주인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의 모습을 봅니다. 주인의 억압을 피해서 한 애굽 노예가 광야를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 어디서 습격할지 모르는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향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함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애정어린 말투와 사랑의 눈빛은 이내 차가운 냉소와 무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의 위치에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여인 하갈, 이전 여주인 사라는 더욱 심하게 대할 뿐만이 아니라 때리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갈,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중요한 만남이 하갈을 찾아왔어요. 창세기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여주인 사라에게 심한 학대를 받고 원통하고 분한 마음으로 고향 애굽을 향해 가던 하갈, 임신한 몸이니 얼마나 몸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힘에 겨워 샘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곤고한 자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아멘. 2000년 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음을 감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부르거나 찾지 않아도 오늘도 은혜와 위로를 베푸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이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하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는고 함이니라. 하갈도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머릿속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절망의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방황하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시면서 내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애타게 권면하면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호세아가 사용한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스라고 하는데 지식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으로. 두 번째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오늘 채워진다. 다음으로 경험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오랜 부부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체득하여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과 묵상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성숙한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대장함을 보고 두려워할 때 다윗은 자기가 삶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갈을 찾아가시고 살피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에
제사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히브리어 제바흐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화목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고기의 일부분은 제사장과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룩한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예배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일방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식사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입과 마음과 육체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준비된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마음물을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말과 우리도 그날에 쉬라고 명하신 말씀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임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아멘. 그 만물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직장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이 주일만큼은 쉬고 안식하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 염려나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영적 교제와 관계가 회복된 것을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라고 말합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에서 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제자들을 찾아가시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삶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진짜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담대함이 여러분 마음을 점거하던 어둠과 염려와 사망을 몰아내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한마디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였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실 때 흙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태초에 흙덩이가 생기를 덧입어 생명이 되었듯이 너희도 성령을 힘입어 재창조의 역사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심받은 사람,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다스림을 믿고 안식합시다.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성령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은 세상 사람에게 평강과 생기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평강의 통로,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의 손길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성령으로 나라 민족이 재창조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